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지나간다. 즐겨 먹던 고기로 기분 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. 좋은 고기를 찾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. 원하는 것을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. 이력제. 축산물에 대한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. 축산물 이력제 앱에서 이력 번호 입력으로 원산지, 등급, 서역 정보 등을 알 수 있다. 문제 발생 시 안정성을 확보해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. 우리가 흔히 고기를 살 때 확인하는 등급도 축산물의 품질을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축산물 등급제를 통해 알 수 있다. 축산물 등급제란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품질을 차별화하는 것이다. 육량 등급과 육질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한다. 소비자는 사고자 하는 고기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어 구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산자는 보다 나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다. 이렇듯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 및 이익 중대, 축산물 시장 발전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. 리틀 카페즈. 너 등급제도 몰라?